여행 세 번째 날, 오늘은 스위스 산길을 달리는 날입니다. 찍고 있지? 빨간색? 어. 자, 오늘 드디어 스위스 드라이브 제대로 즐길 차례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포르쉐와 함께 즐거운 드라이브를 어디가?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쪽지 카톡에 있어. 와. 같은 GTS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 MK1 GTS는 그 앞에 프론트 립이 바디 컬러로 도색이 돼 있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진짜로. 아, 안녕. 입니다. 디저 이제 어쨌든 지금 올라오셔서 정리 배열 정리. 스위스 사람들은 제한 속도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차들이 많아서 A조, B조 따로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중간 직결지를 두고 모였다가 다시 가고 그랬습니다. 아, 예쁘긴 하네. 터보 S가 막한 GTS도 보통 코스가 아닌데. 자, 1차 목적지에서 모두 모여서 이제 2차 목적지로 다 출발합니다. 자, 타르가는 이게 멈춰야만 탑을 요구 닫을 수 있는 게 큰 단점입니다. 오, 파나메라 터보. 풍경이 진짜 대박이야.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목에 걸린 거죠, 쟤네들. 여기 살고 싶다. 와, 저기 무슨 뭐 소가 저 비탈길에 있냐? 굴러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야, 이런 도로에 가장 잘 맞는 차는 제가 봤을 때 박스터인 것 같아요. 이 가볍고 코너 좋고 언제든 순식간에 탑이 열리고 닫히고. 박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반면 이 M6는 루프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쉽죠. 조금. 이 와중에 드론을 날리는 사내가 한 명 있었으니. 야, 바람이 너무 분다. 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 될 것 같아. 얘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내가 그건 조종한 거예요. 바람이 아, 너무 좋아요. 바람 이렇게 불면 안 돼. 그렇지. 기차가 정말 한참 지나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 같은 풍경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그림 같은 풍경의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위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봐. 풍경이 진짜 너무 좋고 차도 좋고 진짜 이 차가 되게 감성을 잘 챙겨놨습니다. 엑셀을 밟을 때 소리, 우웅 하는 소리, 엑셀을 놨을 때 소리, 우웅 하는 소리, 엑셀을 밟을 때 소리, 놨을 때 소리. 3.0 V6 트윈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G4 탈 때도 3.0 터보였기 때문에 감각이 비슷한데 어쩜 이렇게 터보 엔진답지 않은 감성들을 잘 챙겨놨는지.
멈춰야 되는데. 아까 그렇게 맑았다가 또 이렇게 비가 오네, 그지?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탑을 열고 한번 달려볼게요. 로터리에서 나가기. 중심점에서 우측까지. 자, 이렇게 그냥 탑을 열게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헝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요 디플렉터를 눌러서 디플렉터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바람이 굉장히 안 들어와요. 여기서 윈도우도 요 뒷유리, 쪽유리 있죠? 쪽유리. 쪽유리까지 올려주면 바람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경치가 예술이에요, 예술. 아? 어쩜 이런 경치가 있을 수 있지? 정말 예술입니다. 그림 같아요, 그림. 차라리 그림이라고 말해줘! 누가 나한테 이거 그림이라고 말해! 예진아, 이거 그림이라고 말해줘. 진짜. 너무 와. 힘들다, 너무. 와, 진짜 짱이다. 대박이야. 우와. 와,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네요. 진짜 많네. 터보 엉덩이랑 OS 엉덩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가 어우 볼륨감이. 오빠 타래. 탑재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스위스 산골 마을입니다. 이런 데서 살려면 살 거야? 나 살고 싶어, 오빠. 이마트 없는데? 어? 이마트 없는데? 아, 쓱 하면 되는구나. 나는 독일 사람들이나 별로 맛 없잖아, 음식이. 여기서 밥집을 열어서 부자가 될 거야. 음식 메뉴 뭐 하게?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차라리 여기서 한식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절대적인 미감으로 내가 여기서 요리왕이 되리라. 자,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내려오면 분명히 또 주유를 해야 됩니다. 출이 다 와서 저희 주유소가 있습니다. 자,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돌아갑니다. 혜자, 운전할래? 아니. 너무 추워. 아, 여기가 정말 멋진 도로인데 공사 중이라서 아쉬웠습니다. 오영환 선생님, 몇 번 차량이 혹시 계신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나 보다. 마을 너무 예뻐. 자, MK2 GTS 까브리 그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912 GTS의 배기는
스포트 모드일 때랑 스포트 플러스 모드일 때랑 또 달라요. 지금 스포트 모드인데요. 스포트 모드에서는 엑셀을 한번 보세요. 엑셀을 밟았다 놨을 때 이 소리 있죠? 이 소리 팝콘 터트리는 소리. 이 소리 있죠? 지금 이 소리가 스포트 모드에서 나는데 스포트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요 이제 그 소리가 사라집니다. 보세요. 그죠? 소리가 안 나죠. 자, 스포트 모드일 때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일 때랑 그 느낌이 달라요. 일부러 다르게 연출을 해놓은 겁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으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면 되고 계속 듣고 싶으면 스포트 모드로 바꾸면 돼요. 그럼 바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이런 재미를 여기다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터보 엔진으로 바뀐 그 아쉬움을 달래라고. 하니까 소리 더 잘 들려. 근데 이거 자꾸 듣다 보면 질린다 이거 이 소리. 또 되게 인위적이잖아. 그렇지? 이 안 나는 게 더 깔끔해. 자, 주유소에 또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드라이빙 많이 하다 보니까 연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연비 한번 봐볼까? 연비. 연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 6,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소리가 웅장하게 다 깔려있어.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막 웅웅웅웅. 이렇게 천천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경치를 보면서 기어를 수동 모드에다 놓고 기어를 직접 선택해 주면서 달리기만 해도 충분히 재밌습니다. 아,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와, 여기 이상한 거 안 했어. 이상한 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 여기 요 범퍼 형상이 918 스파이더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된 것보다 요렇게 된 범퍼가 더 예뻐 보입니다. 야, 근데 M6도 존재감 있더라. GT 느낌이. 얘 지나갈 때 우웅 하면서 지나가던데. 와, 모여있는 모습 진짜 예쁘다. 자, 그렇게 우리는 호텔에 도착해서 푹 쉰 다음에 다음날 이제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벤츠 박물관에 가는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아주 재밌습니다.